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지성 호우 때문에 터져버린 나름 요리 유튜버 진야입니다. 오늘은 비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가락국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왜 파스타 냄비를 닦고 있냐고요? 이건 파스타 냄비가 아니라 훌륭한 육수 냄비입니다. 이 말을 듣고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맞는 말이니 이상한 놈의 가락국수 레시피를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냄비에 면을 삶은 뒤 파스타를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쓰임새가 많은 냄비에 파스타 면만 삶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냄비에 진한 육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멸치의 똥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멸치의 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쓴맛이 올라오니 제거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쓴맛도 안고 가시겠다는 분들은 굳이 뭐 말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뒷보리, 다시마, 버섯꼭지, 파뿌리, 파, 무, 청양고추를 물에 넣고 1시간 30분 푹 끓여주면 됩니다. 뭐 버섯꼭지나 다른 것들이 없으신다면은 그냥 적당한 대체품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버섯꼭지 말고도 그냥 집에 있는 황태 같은 거 쓰기도 합니다. 멸치육수는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잘 완성되니 다음으로 중요한 가락국수 반죽을 만들어 숙성을 시킬 건데요. 밀가루와 물은 1대 1.2로 맞추어 반죽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물이 너무 적나 하는 불신의 속삭임이 들릴 수 있지만 그냥 반죽하다 보면 어느새 뭉쳐진 반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죽이 힘들다면 저처럼 반죽을 두 덩어리로 나누어 반죽을 하셔도 됩니다. 따로따로 반죽에서 하나로 합치면 절대 티가 안 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뿐 아니라 좋다도 할 거기 때문에 더더욱 티가 안 나니 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반죽을 봉지에 넣고 어느 정도 두드려 주어야 나중에 좋다하기 편하니까 그런 점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당으로 족타가 유명해졌지만 사실 저는 초등학생 때 생활의 달인을 보고 족타의 존재 유무를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서는 위생을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족타를 위해 할머니 집에서 버선도 빌려왔습니다. 족타를 할 때는 일반 반죽보다 3배에는 더 위생에 신경 써야 되니 발에 양말, 비닐, 버선 손으로 씌워주고 비닐에 넣은 반죽을 발로 차근차근 30분간 밟아주면 완성입니다. 반죽은 다시 볼에 넣어서 어느 정도 뭉쳐진 다음에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면 면을 만들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끝납니다. 이제 뭐 면을 만드는 과정이라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그냥 뭐 수동제면기의 꿀팁을 줄이자면 너무 한 번에 얇게 면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순서를 둬가면서 1단, 2단, 3단 이런 순으로 얇기를 조정해가면서 하는 게 더 면을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면 만들 때 꼭 덧가루를 많이 뿌리세요. 꼭 많이 뿌리세요. 이거는 진짜 경험에 의존한 겁니다. 이제 만든 면을 삶은 다음에 원하시는 고명과 마늘 잘 만들어진 육수를 통해서 가락국수를 만들면 됩니다. 파스타 제면기와 파스타 냄비로 가락국수를 만들어 먹는 아이러니가 있지만 뭐 제작자의 의도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사소한 부분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족타로 만들었지, 족타로. 간 맞아, 아빠? 올라와, 그러면 내가 알아. 별로 안 맞아도 돼.
힘들어.